안녕하세요. 언어원 이대희라고 합니다. 더 뮤지션에서 이번에 새로운 곡들이 업데이트 됐다 그래서 제가 뮤직 리스트를 들어가서 제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아니다 사연이 있는 그런 의미 있는 곡을 한번 정해볼까 하는데요. 여기 헤이즈 선배님의 비도 오고 그래서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 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거든요. 사진을 찍었을 때 굉장히 화창했죠, 여러분? 근데 사실 비가 내리고 있었답니다. 그래서 비도 오고 그러니까 비도 오고 그래서를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할게요. 제가 더 뮤지션을 많이 하긴 했었는데 제가 게임을 잘 못하는 성격이라서 가볍게 모드로 한번 해볼게요. 가볍게 몇 점이 나올지 기대가 되는데요. 소리를 키우고 3, 2, 1. 으아! 너무 어려운 걸 골랐나? 3, 2, 1. 이거 굉장히 어려운데요? 근데 저처럼 게임을 못하는 사람들도 재밌게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것 같은데. 사실 이렇게 음악 플레이하는 게임들이 이런 어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. 근데 더 뮤지션은 다른 어플들이랑 좀 다르게 보는 재미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차 이동하면서 심심할 때 이렇게 하고 놀거든요. 저 지금 우진이 형이 제일 잘하거든요, 이걸. 어려워. 심지어 에반도 굉장히 퀄리티가 좋아요. 진짜 악기를 연주하는 것처럼. 진짜. 끝났어요. 클릭. 몇 점이 나왔을까요? 삐. 86만 8300점이 나왔고요. B등급을 받았는데 뭔가 프로세스 101을 하는 느낌이랄까. 우진이 형은 얼마나 왔다고 했죠? 100만 받았어요. 그래서 차 안에서도 우진이 형이 맨날 이거 붙들고 있어가지고 잘하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도 뮤지션을 깔고 한번 플레이를 해보시면 이 게임이 얼마나 재밌고 흥미로운지 알게 되실 겁니다. 정말 재밌으니까 한번 깔아보셔서 제가 했던 비도 오고 그래서도 한번 플레이해보세요. 꿀잼, 핵잼. 예.